안녕하세요. 정철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오늘은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금을 잘 사야 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금을 사면 싸게 살까요? 라고 바로 묻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황금보다도 더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것을 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이라는 금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영어는 just now, right now이고 말하는 바로 이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왜 지금 금을 사면은 성공할까요? 지금 미리 준비하면은 미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금이 굴러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흐른 시간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후회를 하게 되지요. 최근에 한 과거의 일과 또 오래된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가까운 어제, 그저께 또는 이번 주에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도 내가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을 것입니다. 아, 술을 적게 마셔야 했는데, 담배는 하루 한개 피만 피워야 했는데, 밥은 반 공기만 먹어야 했는데,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의 이미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시점인 그 각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러나 지나간 각을 후회한다고 다시 새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지금 준비하면은 미래가 나의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이 미래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다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present라는 단어는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현재는 신이 내려주신 귀한 선물이므로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면은 미래의 큰 선물로 나에게 다시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는 이 금을 잘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털고 일어나야 출근할 수 있고 세수하기 싫지만 깨끗한 모습으로 출근해야 하고, 많은 지하철을 타기 싫지만 타야 출근 시간에 맞출 수 있지요. 지금 해야 할 일이 하기 싫다고 미루거나 불평으로 가득 채우면은 내삶 자체가 힘들고 불행해집니다.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은 내가 먼저 하고,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은 바로 지금 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면은 지금이라는 금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을 사는 두 번째로는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 발견을 하자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17살 때에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자라는 그 글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새롭고 우주를 바꾸는 일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자답하면서 직원들한테도 강조를 해왔지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 컴퓨터를 콜라처럼 대중들에게 팔고 싶어서 펩시콜라 사장이었던 존스 컬리를 애플로 스카웃하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슨 컬리가 쉽게 동의를 하지 않자, 당신은 평생 설탕물만 팔 거요.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 볼 것이요? 라고 일의 가치에 대해 질문을 하자 선뜻 동의를 하고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경영 VM을 도입하는 기업이 잘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말하라고 하면은 스티브 잡스처럼 매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의 가치를 드러내서 공유하게 하고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집중해서 투자함으로써 매일매일 가치가 있는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때문이지. 세 번째, 행적가를 실천하자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다비치 안경 체인점이 있지요. 제가 끼고 있는 이 안경도 다비치 안경점의 안경입니다. 이 다비치 안경 체인의 김윤규 회장의 첫 출발은 1986년 부산의 황실 안경이라는 5평의 작은 안경점에서 출발했어요. 김 회장이 260개 체인이 있는 회사로 성장하게 한 경영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은 행동해야 가능하다는 행적가입니다. 2014년에 제가 6월경에 대전에 있는 연수원에서 전국 원장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마치자마자 김 회장이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NATO 즉 No Action Talking Only의 습관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러내야 산다는 부행기법을 소개했더니 즉시 동의를 하고 그 당시 전국 150개 매장에 도입을 해서 드러내기 경영 VM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전 매장이 아침 10시만 되면 해야 할 일을 업무 시작 전에 적고 드러내서 선언을 하니까 책임감과 행동력이 당연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멤버들과 서로 공유하고 회장님의 행적과 철학을 실천한 결과 매년 20%씩 성장을 하였고 그 이후 260개 매장으로 전국 최고가 된 것이지요. 사람의 생각은 살아있는 자석이기 때문에 나의 이 현재의 삶은 과거에 드러내서 선언한 이 내 생각이 끌어당긴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나의 미래의 삶은 무엇이 좌우할까요? 현재 내가 드러내서 선언한 내 생각의 결과가 나의 미래를 끌어당겨 올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내일로 미루다가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지요. 오늘은 지금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내고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치를 발견하고 행적가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는 금을 잘 사야 그것이 미래의 현금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미래에는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라고 만든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새롭게 구독을 누르는 동반자가 하루 5명 이상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어서 드러내어 산다를 입력하시고 많이 구독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